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자유와 혁신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 교수와 현 정부 1년을 평가하고 내년 총선 흐름도 짚어봅니다. 김남국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코인 지갑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팀을 꾸리고 김 의원의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지령을 수행해온 민주노총 전직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북한을 본사로, 민노총은 영업 일부로 지칭했습니다. 코인 투자를 맡긴 뒤 수익률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폭행을 벌인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요 피의자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합니다. 조직폭력배들에게 적용하는 범죄를 전세사기 피의자에게 적용한 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용호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곧 결정합니다. 태 의원은 윤리위에 앞서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하며 징계 수위 낮추기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학 신입생 충원난이 수도권 4년제 대학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의 한 4년제 대학은 신입생을 모집 정원의 30%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용한 취임 1주년을 보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1년을 맞이한 소회와 성과를 모두 밝히긴 했지만 요란하게 자화자찬하는 행사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현충원 참배 외엔 별도의 공개 행사는 없었습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참모진들에게 변화와 개혁에 더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관련 리포트 먼저 보시고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진단해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보도에 황선영 기자입니다. 서울 현충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충탑에 분향하고 묵념합니다. 김기현 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당정 주요 인사들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진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 방향을 바로잡는 과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취임 1년을 조촐하게 맞는다는 의미에서 점심 메뉴는 잔치국수를 골랐습니다. 오후엔 집무실과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깜짝 방문으로 취임 1주년 인사와 함께 정확한 기사로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향이 좀 잘못되거나 속도가 좀 빠르거나 너무 늦다 싶을 때 여러분들께서 좋은 지적과 정확한 기사로서 저희 정부를 좀 잘 이끌어주시기를. 윤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 회복의 속도를 내기 위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으면서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롤러코스터 같은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물론 취임 초기 지지율 고공 행진을 했던 이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1년 내내 평가가 후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30%대로 고착화됐던 지지율이 최근의 외교 행보 이후에 조금 반등하는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한성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50%대 지지율로 국정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나게 일해봅시다. 하지만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낙마에 이은 여당에 대한 당무 개입 논란 등으로 30%대까지 떨어졌고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순방 기간엔 비속어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20%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정부가 원칙 대응하면서 지지율은 반등했습니다.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후에도 여당 전당대회 공안에서 대통령실 개입 논란과 반복되는 설화로 지지율은 4개월 넘게 30%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 해구산의 개념을 획기적으로 넓힌 워싱턴 선언과 한일 셔틀 외교 복원과 같은 외교 성과가 이어지면서 취임 1주년을 맞은 윤 대통령 지지율은 42%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 1년간 경제가 추락하고 안보가 무너졌다며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총리와 내각의 대대적 쇄신도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출범 1년, 지금이야말로 인적 쇄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한성원입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예, 사실 저희가 특별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매긴 점수가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정치권이 취한 입장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엇갈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 교수 그리고 지난 1년 대통령실을 취재해온 김정우 기자와 함께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먼저 김정우 기자, 윤 대통령이 1년 전에 정확히 1년 전에 공약했던 과제들, 국정 과제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죠. 네, 그 윤석열 정부는 국익과 신용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란 원칙을 내걸고 총 120대 과제를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예. 큰 틀에서 분야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 민생과 경제에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요. 수출과 이를 위한 기업 활동 지원 그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 원전 수출 강화 이런 것들을 공약했습니다. 예. 정책적인 측면에선 노동연금 교육의 3대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했고요. 외교적으로는 그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전 정부 기조와 가장 차별화되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 분야별로 평가를 좀 해보죠. 김영진 교수님, 경제는 사실 뭐 지난 1년 내내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전 정부 책임도 적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오롯이 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될 테고요. 일단은 이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국정 기조의 방향과 정책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예. 전임 정부는 국가주도, 포퓰리즘, 민족주의 기반을 둔 일방주의였다고 한다면 예. 윤석열 정부는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고 실용에 입각한 법치주의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제 살리기를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을 바꾸려고 하더라도 예. 입법화 과정과 정책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야 야당이 예. 결국은 국회를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개혁이 거기서 지금 막혀가고 있는 부분들은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 1년이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요. 특히 3대 개혁 가운데 노동 분야 개혁에 이제 집중이 됐었는데 화물노조 파업이나 노조 회계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줄곧 강조해왔고 그러나 주 50시간 개편 둘러싸고 좀 혼선도 있었죠.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노동시간에 관련된 것이 노동개혁에 마치 전부인 것처럼 된 부분들은 참 패착이라고 좀 봐요. 예. 지금 얘기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임금과의 차이인 이중구조 문제라든지 예. 다른 뭐 노동개혁의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 69시간 제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예. 마치 69시간을 일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줬다는 부분은 상당히 정부가 혼선을 예. 가져왔다는 점에서 좀 미숙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짤막하게 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노동개혁의 상당 부분을 민노총과의 싸움에 네, 할애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대통령 지지가 올라갈 때는요. 예. 윤석열 다음이 회복이 됐을 때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다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법치 회복이거든요. 예. 화물연대 불법법에 대해서 강경하게 응징을 예. 하고 민노총과 관련돼서 회계 불투명한 것을 바로 제대로 바로 잡는 것. 이것이 바로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었던 법과 질서 윤석열 다음의 회복. 이것은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치 오차도 없이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다고 봅니다. 자, 김용우 기자, 노동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52시간제 개편 과정에서 69시간이라는 그런 표현 자체가 나온 것 자체가 실책이라고 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사이엔 대통령실과 그 부처 간에 유기적 소통이 좀 부족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69시간이라는 그 프레임에 갇히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좀 취지가 묻혀버린 것에 대해서는 적지 않게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외교 안보 분야도 좀 네. 살펴보죠.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제일 잘한 건 외교 안보다 좀 이런 자평을 하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뭐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했는데 윤 정부 1년 외교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가장 큰 거는 전임 정부의 외교 정책이 전략적 모호성이었다면 예. 윤석열 정부는 분명하게 전략적 명확성을 얘기를 하고요. 예. 더 나아가서 균형 외교가 아니라 동맹 외교. 예.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같이 외교를 해야 되고 예. 중국과 북한에 경사됐던 거를 이제 한미일 협력체제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는 것은 그런 굉장한 나름대로 대통령의 결단과 더불어서 예. 우리가 이 시점, 신냉전 시대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를 대통령이 추진했다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놀라운 성과라고 볼 수 있다는 예. 말씀 좀 드립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야당 입장에서 보면 또 이제 미국 중심으로 너무 편중됐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걸 내줬다, 굴욕 외교다 이런 비판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이 기조로 쭉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인 거죠. 네, 마침 그 한 열흘 뒤쯤에 그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그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예. 이를 계기로 또 삼국의 대북 공조가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대중국 외교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서 하반기에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같은 그런 이제 좀 지렛대도 나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는 사실 뭐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여소야대 정국 이런 게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 게 필요했는데 좀 너무 없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거 단순히 여소야대만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의 실종인데요. 예. 저는 뭐 누군 강조했던 부분은 협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는 그 대원칙이 있는데요. 예. 참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지금 민주당은 몇 가지의 잘못된 오류에 지금 갇혀 있어요. 가장 큰 오류는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재명 방탄, 더 나아가서 대여투쟁에 집중했던 왜 졌는지, 왜 5년 만에 정권이 뺏겼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다는 부분들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가 없다, 민생이 없다. 지금 민생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편가르게 입법 포퓰리즘만 양산되고 있는 뭐 노란봉투법 포함해서 가로법 등등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오히려 정치의 몰락, 정치의 실종을 가져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게 모든 것이 다 대통령의 리더십의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은 결국은 대통령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1년 지난 이후에요. 저는 협치 절벽에서 벗어나서 협치의 시작, 대화의 시작, 더 나아가서 지금 외교 성과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설명해야죠. 국회 차원에서 예.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외통위와 국방위의 합동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것이 가져왔는지를 상세하게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준다고 한다면 저는 소통이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실의 정무적 기능은 좀 아쉬웠다. 이렇게 이제 결론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김정우 기자.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언론도 기대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소통 잘하는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기대를 했고 실제로 취임 첫날부터 이제 도어스태핑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여러 이유는 있습니다만 중단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출입 기자들은 언론과의 소통 이거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그 지난해 그 MBC 기자의 항의 소동 이후에 중단됐다가 이달 초에 그 기자단과의 오찬을 시작으로 오늘 기자실 방문까지 조금씩 그 접점을 다시 넓혀가는 분위기인데요. 예. 윤 대통령 스스로가 그 기자들과의 소통을 꺼리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달라질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 교수님,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의외로 좀 소통에 대해서 점수가 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성과는 있는데 평가가 낮다는 아이러니가 있거든요. 예, 예. 두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리더십 스타일이 본인이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갖고 있는 이미지와 더불어서 너무나 국민들과의 소통의 기회가 작아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평균 한 달에 1.7회씩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CEO가 아니라 CCO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커뮤니케이션 오피스로 바뀔 수 있는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을 하면, 그래서 도스태핑을 중단한 거가 만약에 발전해 나간다면 저는 기자간담회를 포함해서 국민과의 대화를 분기별이라도 국민과의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는 사실은 총선을 향해서 이제 어떤 전략을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 대통령실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물가나 세금 같은 그 경제 부분의 리스크는 가급적 최소화하고요. 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혁과 변화에 속도를 낸다, 이런 방침입니다. 또 정치적 측면에선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 그 통합에 좀 더 신경을 쓰고요. 야당과의 관계 역시 지금보다는 접점을 넓히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본다면 큰 틀에서 그 국정운영 방식에 다소 전환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당분간은 여러 정책들을 내놓더라도 총선을 무시할 수 없겠죠? 가장 큰 거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정부는요, 집권 초기에 모두 다 경제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신한국 계획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도 얘기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규제개혁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하고 수출주도의 성장을 한다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윷노믹스를 좀 선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출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경제와 관련된 부분 속에서의 장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저는 나서야 된다고 봐요. 기획부 장관이라든지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벤처기업 장관들이 그렇게 해야지만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만든다라든지 주가를 3천을 올린다 하더니 구체적인 나름대로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윷노믹스를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뭐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대통령이 짤막하게 좀 장관들 일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뭐 메시지 나왔는데 개편 얘기 있죠?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일단 그 대통령 스스로 그 거대 야당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호소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인지 그 인사청문회 부담을 감안하면 대대적인 개각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당분간은 현재 틀을 유지하면서 뭐 수석 한두 명 정도 교체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그 새 정부의 변화 기조를 이행하는 데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일부 부처 장관, 그리고 당으로 돌아갈 장관들 중심으로 개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지난 1년이었지만 앞으로 1년이 윤 대통령 정권의 성패를 가늠할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두 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다던 코인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 매일매일 새로운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이 기존에 알려졌던 60만 여개보다 훨씬 많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가상화폐 지갑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10월 1일 빗썸 지갑에서 한 지갑으로 위믹스 65개가 전송된 뒤 9,800개와 4,700개 등이 잇따라 전송되고 2022년 1월 21일까지 이 지갑으로 모두 9만 7,000개가 들어갑니다. 고점 기준으로 약 30억 원 가까이 되는 큰 규모입니다. 이 지갑의 주인도 김남국 의원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위믹스 월렛에서 클레이를 클립 지갑으로 전송을 했어요. 그래서 기록이 있는 거죠. 송금 기록을 찾은 거죠. 이 지갑의 첫 전송이 이뤄진 2021년 10월 1일은 위믹스 가격이 하루 새 $1.25에서 $2로 급등하던 날이었습니다. 이후 1월 초에는 업비트의 상장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위믹스가 10월 1일이 시사하는 바가 좀 큰데,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 한 달 조금 지나서 20배가 올랐어요. 그 가격에서부터. 그래서 묘한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상승 직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 전문가는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던 코인이 많게는 127만 개에 이를 거란 분석을 내놨는데 하루 만에 추가 지갑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이렇게 의혹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민주당도 결국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가상화폐를 모두 팔라고 했고 김 의원은 당의 권고에 따라 처분하고 그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자체 조사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죠. 이어서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처음 사과를 했던 김남구 의원이 오늘은 왜곡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단 구성을 당에 제안했습니다. 지도부는 금융 전문가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김 의원에게 보유한 코인을 모두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 자산 매각 권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초기만 해도 당 지도부는 일방적으로 김 의원을 감쌌는데 서민처럼 보여서 코스프레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가진 것은 죄가 안 되는데 검소하게 사는 것은 죄가 됩니까? 정치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의 문제와 위법성이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에 김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겁니다. 늦장 대응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비판과 함께 코인 보유에 대한 전수조사 주장도 나왔습니다. 코인 지갑은 10명 기록이 투명하게 다 남는다면서요. 부적절한 투자에 대한 조사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여당은 선택적 해명, 선택적 자료 제출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여전히 국민들을 분노케 한 코인 투자 배경과 자금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김남구 의원은 진상조사단과 협의해 가상자산을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권도 없는 진상조사단을 두고 실효성 논란과 함께 김 의원이 계좌만 공개하면 해결될 일이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김 의원의 처신을 둘러싸고 여야 청년 정치인들의 논쟁도 갈수록 불이 붙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할 거면 청년 정치를 입에 담지 말라는 쓴소리도 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희동 기자입니다. 배현진 의원은 코인 보유 논란에 휘말린 김남구 의원을 향해 빈곤 포르노의 표상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냐며 국민 상실감을 후벼파는 몹쓸 위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표나 후원금을 위해 가난을 활용하는 야당 의원들의 행태를 꼬집은 겁니다. 뭐지 말이 많아요. 한푼 주시오 이게. 한푼 주시면. 그러자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빈곤 포르노가 뭔지도 모르냐며 무식하다고 반박했고 배 의원은 장 의원이 이해할 수 있게 정치의 앵벌이라고 써드릴 걸 그랬냐고 재반박했습니다. 시사상식 사전에 따르면 빈곤 포르노는 모금 유도를 위해 가난을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 김남국 의원은 총선 출마 전 7, 8년간 매일 라면만 먹었다거나 방송에서 구멍난 운동화를 보여주면서 후원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신발은 37,000원. 잠깐만 근데 신발은 엄지발가락 부분이 구멍이 났어요. 좀 잡아 좀 좋긴 메시 소재라서 그렇습니다. 장 최고위원도 자신이 사는 반지 앞방을 방송에 공개하면서 흑수저 출신이라고 강조했는데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호롤단신 힘들었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는 2020년 1천만 원뿐이라던 재산을 2년여 만인 지난해 말 기준 7억 233만 원 신고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의 심장병 어린이와 찍은 사진을 두고 조명을 동원한 빈곤 포르노라고 했다가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입장이 달라진 게 없네요. 보신 것처럼 김남국 의원 의혹을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는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새로운 의혹이 자꾸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생소한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가상화폐란 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전자지갑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이 가상화폐 지갑은 쉽게 말해서 코인을 보관하는 계정입니다. 이 코인을 사고 팔거나 다른 지갑에 보낼 수도 있는데요. 이 지갑 주소는 이렇게 암호처럼 돼 있습니다. 이 주소가 공개돼 있어서 서로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의 이 지갑 주소도 공개가 돼 있다는 뜻입니까? 네, 공개돼 있긴 하지만 누구의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김남국 의원이 지난 8일 입장문을 내면서 이 클립이라는 지갑에 가입한 날짜와 가상자산의 잔액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단서를 토대로 전문가가 김 의원의 지갑 주소를 찾아내고 송금 내역을 역추적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한데요. 네, 김 의원이 밝힌 대로 2022년 1월 20일 이 클립에 가입한 지갑을 검색하면 1,300여 개 정도 나옵니다. 이 김 의원은 또 이 특정 날짜의 가상자산 잔액 1억 3천만 원 정도가 찍힌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이 금액이 한 자릿수까지 똑같은 지갑 주소는 이 단 한 개뿐이었습니다. 이상 거래가 의심돼서 검찰에 보고된 업비트 계좌와는 또 다른 지갑입니다. 그런데 김남국이라는 이름표가 달려있지 않는 이상 이게 김 의원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이 김 의원 지갑을 찾아낸 전문가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다른 사람일 거다. 다른 사람일 확률은 진짜 지문 찍었는데 똑같은 지문일 확률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 두 명이 지문이 똑같을 확률이랑 비슷하지 싶어요. 이런 지금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군요. 이런 방식으로 거래 내역을 추적해 가다 보면 또 다른 지갑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알려진 건 금융정보분석원이 검찰에 넘긴 업비트 계좌의 위믹스 85만 개였는데요. 그보다 앞서 클립 지갑에 42만 개가 대량 이체된 게 또 발견됐습니다. 당시 시세로 28억 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예. 여기에 김우영 것으로 추정되는 위믹스 지갑이 또 나온 겁니다. 2021년 11월 최고가로 계산하면 최대 30억 원에 이릅니다. 일부 중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최대 137만 개 정도로 단순 합산하면 110억 원대 규모로 추정됩니다. 예, 뭐 설명은 알겠습니다만 뭐가 뭔지 모르겠군요. 김남국 의원 해명도 믿을 수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의 이 코인 거래 시점과 투자 자금, 이 수익 규모와 용처가 정확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또 이 거래 시점이 위믹스의 업비트 상장을 앞둔 시기와 교묘하게 겹친다는 점에서 정보를 미리 알았는지 여부도 명확하게 해소돼야 할 부분입니다. 예, 이제는 정말 코인을 다 팔아서 그 내역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지 않겠군요. 결국 수사로 밝힐 수밖에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북한 지령을 수행해온 민주노총 전직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북측과 나눈 지령문에서 북한을 본사로 민노총을 영업 일부로 지칭했습니다. 또 특정 유튜브 영상에 약속된 단어로 댓글을 달면서 접선 가능 여부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구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는 국내 지하조직 소속이었습니다. 북한 문화교류국은 본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총회장으로 불렀고 지하조직은 지사, 민노총은 영업 일부로 표현하며 기업체처럼 위장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선 암호로 된 북한의 지령문 90건이 나왔습니다.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북한 공작원과 20년 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내용부터 민노총 집행부 장악과 군사기밀 수집 등의 지령이 담겼습니다. 송 전선망을 마비시키기 위한 자료나 평택 이해함대 사령부 LNG 저장 탱크 배치도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아 일부 이행한 사실도 신규 조직원은 북한 공작원이 직접 사전 검열을 했고 21대 국회의원 전체의 개인정보도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NS를 이용하거나 직접 접선할 때는 약속한 신호를 사용했습니다. SNS 댓글에 기입한 오르막길은 접선 불가능을 의미하고 접선 장소에서는 물을 마시거나 안경을 닦는 등 은밀한 신호를 주고받으며 상대방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간첩활동 혐의로 구속된 민노총 전직 간부 4명을 재판에 넘기고 공범 추적과 여죄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2년 전 서울대병원 서버가 해킹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환자와 의료진 등 83만 명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파악됐습니다. 진료받은 주요 인사의 개인정보를 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종원 기자입니다. 2021년 5월에서 6월 북한의 해킹 조직이 국내외 서버 7곳을 이용해 서울대병원 전산망을 공격했습니다. 내부망에 침입한 뒤 악성 프로그램을 깔고 환자 등 83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갔습니다. 경찰은 서울대병원 해킹 사건을 2년간 조사한 끝에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서버에 접속한 공격지의 IP 주소가 기존 북한 해킹 조직과 동일하고 서버에 남은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도 과거 북한 해킹 조직이 사용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특히 이들이 서울대병원 내부망에 만든 가짜 계정의 비밀번호는 다치지 말라였는데 북한 말로 건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은 북한이 서울대병원을 다녀간 정재계 인사들의 진료 기록 등 개인 정보를 빼내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 말 사건에서 북한이 사용했던 공격 IP 주소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였고요. 경찰은 2014년 한국 수력 원자력을 해킹한 것으로 지목된 북한 해커 조직 김숙희를 유력 용의자로 의심합니다. 유출된 개인 정보가 범죄에 이용된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얼마 전 쿠팡 직원을 폭행했던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 간부가 이 노조원들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을 독려해 논란입니다. 또 이 간부는 비노조원들에게 노조 가입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지난달 24일 쿠팡 물류 자회사에 지회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오늘까지 3주 가까이 쿠팡 용인 배송 캠프 앞에서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 직원들을 폭행한 노조 간부 A씨가 최근 노조원들에게 진보당 가입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보당 가입률이 거의 70%인데 우리를 다 진보당에 가입해서 우리를 위한 노동자를 위한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된다. 진보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정당으로 판단해 강제 해산시킨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당으로 4.5 전주울 재선거에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강성희 의원이 소속돼 있습니다. 300명 중에 강성희 같은 국회의원이 한 200명 있어봐. 다 좋다 된다. 노동자의 가입하면 탄압으로 구속된다. 이렇게 법을 만들면 되잖아. A씨는 지난 8일 열린 집회에선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의 비노조원을 협박해 노조원을 늘렸다고도 했습니다. 흉기를 가지고 와서 6X를 모아놓고 다 죽인다 그랬어. 자리도 죽고. 그랬더니 비노조에서 국민의힘은 택배노조가 정당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민노총은 강제 정당 가입 행위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진보당은 정당 가입 권유는 상식적인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투자 전문가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맡긴 뒤에 수익률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요구한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감금하고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돈도 뜯어냈습니다. 일당이 피해자에게 뜯어낸 돈이 140억 원이 넘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건장한 남성이 엎드린 남성을 야구방망이로 내려칩니다. 뺨을 때리고 흉기 위협도 합니다. 30대 김모 씨가 IT 업체 대표 A 씨에게 투자를 맡겼는데 연락이 끊어졌다며 A 씨 지인을 폭행하는 겁니다. 2021년 김 씨 일당은 가상화폐로 큰 수익을 낸 A 씨에게 접근해 대신 투자를 해달라며 3,500만 원을 맡겼습니다. 초기엔 수익 분배가 잘 이루어졌지만 중간에 문제가 생겨 손해가 나자 김 씨는 매주 30%씩 수익을 내라며 겁박을 시작했습니다. 요구한 수익을 못 내면 수시로 감금하고 폭행했는데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했습니다. 수임 안 해서 너네가 해볼 테면 해봐라.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폭행과 협박에 시달린 A씨는 어머니 집까지 담보로 잡혀 돈을 해줘야 했고 2년간 이런 식으로 뜯긴 돈이 146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속적인 폭행,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간 피해자를 잡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16명 가운데 8명을 구속하고 갈취한 금액 146억 원에 대한 몰수나 추징은 재판 과정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민주당에서 불거진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 자금원으로 지목된 사업가가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에게 수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자금 출처가 확인된 셈이어서 이 송 전 대표를 향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 돈봉투 자금 8천만 원을 조성한 강내구 전 감사의 돈줄로 지목되자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이정근이 난 저한테 수시로 돈 요구를 합니다. 거절하는 방법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왜 너한테 하냐. 내가 성의 하게 되면 성의하는 집착하지. 이렇게 거절을 해요. 하지만 김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전당대회 전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에게 수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강 전 감사가 돈을 조달해 송 전 대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돈봉투가 이 과정 없이 송 전 대표 측에 직접 건네진 셈입니다. 보좌관 박 씨는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경선 조직을 총괄한 핵심 인물입니다. 검찰이 돈봉투 자금 출처를 상당 부분 확인함에 따라 수사는 강 전 감사가 돈을 요구한 경위와 돈봉투가 국회의원들에게 유통된 경로 등 다음 단계로 진전될 전망입니다. 더욱이 사업가 김 씨 외에 다른 돈봉투 관련자들도 돈 전달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은 이와 관련해
피의 사실이 검찰에 의해 무차별 공표된다며 상황이 반복되면 관계자를 고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경찰이 인천 미추홀구 전시사기 주요 피의자에게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합니다. 조직폭력배들에게 적용하는 범죄를 전세사기 피의자에게 적용한 건 처음입니다. 일당이 벌인 전세사기 피해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는 43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194세대 규모 주상복합 오피스텔입니다. 시행을 맡은 이른바 건축왕 A씨가 신탁부동산 사기를 벌인 건물입니다. 이 건물 입주 예정자 102세대가 A씨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은 30억 원이 넘습니다. 신탁회사의 돈을 빌리면서 분양이나 전세계약 권리를 넘겨놓고도 전세계약금을 직접 챙긴 건데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가 두 배로 늘었습니다. 70% 이상만 완공이 되면 시행사나 시공사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나 보다. 경찰은 건축왕 A씨 등 일당 18명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내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일당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 가능한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된 건 처음입니다. 경찰은 A씨의 주도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이 공모해 전세계약 처리와 자금 관리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누고 범행을 되풀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의 어떤 공동 목적, 어떤 구성원의 역할, 어떤 반복적 실행의 조직 체계 등을 다 근거로 해서 범죄 집단 조직죄를. 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 규모는 지난 2월 161명 125억 원에서 533명 43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이 비수도권 대학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 같은 충원난이 수도권 4년제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의 한 4년제 대학은 신입생을 모집 정원의 30%도 채우지 못했는데요. 박재용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4년제 사립대학교입니다. 평일 오후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전공 같은 경우는 자리는 많은데 사람이 되게 적다는 게 좀 느껴질 정도로 사람이 많이 적고. 이 학교는 지난해 신입생 253명을 뽑으려 했지만 실제로는 71명 모집에 그쳤습니다. 정원의 30%도 못 채운 겁니다. 올해 역시 미달입니다. 4년 전 90%에 육박했던 신입생 충원율은 해마다 떨어져서 작년엔 26.1%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재학생도 지난 2019년 600명대에서 지난해 3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신입생 충원율 등이 기준이 되는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을 다 충당하기에는 사실상 많이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수도권 전문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올해 정시 모집에서 수도권 전문대 28곳 중 9곳이 평균 경쟁률 3대 1 미만, 사실상 미달이었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위기는 이미 지방권 대학 수준 정도로 노출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대학 소멸 위기가 지방을 넘어 수도권으로 번지면서 충원난을 겪는 수도권 4년제 대학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 정부가 면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면 잘라내겠다는 거죠. 인사혁신처가 오늘 관련 청문회 개시 사실을 방통위에 통보했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윤동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청문 절차가 시작됐다는 내용의 등기를 방통위에 보냈습니다. 청문위원회가 열리는 날짜는 오는 23일. 정부는 한 위원장의 소명을 들은 뒤 청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정부가 면직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야당은 정무직 공무원인 방통위원장 면직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법은 공무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하는 게 과도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으신 것 같고, 반대쪽에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면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검찰은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알면서도 숨겼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자진 사퇴한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태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왔는지 윤리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황병준 기자,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오후 6시에 시작된 회의는 3시간 넘게 진행이 됐는데요. 아직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리위가 오늘 안에는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곧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4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 당장 최고위원 활동 중단은 물론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면 태영호 의원의 경우 당원권 정지 3개월 정도의 경징계를 받으면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는 대로 당협위원장 활동도 재개할 수 있어서 총선 출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예, 태영호 최고위원 자진 사퇴의 배경은 아무래도 좀 징계 수위를 낮춰보겠다 이런 거겠죠? 네, 태영호 의원이 오늘 아침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면서 중징계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황정근 윤리위원장도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었는데요. 대신 버티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에게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에 더 이상 부담이 될 수 없다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당과 대통령실에 그리고 국민들과 우리 당원 동지들께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지도부는 태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는 당원에 따라 전국위원회에서 뽑기로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두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로 중단됐던 최고위 회의는 내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TV조선 황병준입니다. 한국 시찰단이 2주 뒤 일본 후쿠시마 현장에 파견되죠. 이 오염수를 우리 측이 직접 검증하느냐 아니냐를 두고 두 나라가 엇갈린 입장을 내나 논란입니다. 이틀 뒤 실무 협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협의 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협의의 쟁점은 이유경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한국 시찰단을 허용하기로 한 일본. 하지만 회담 이틀 만인 어제 시찰단의 역할이 안전성 검증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 측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회 외통이 업무 보고에 나선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실체적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장소를 방문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가지고 돌아와서 분석 평가해서 방문 일정도 우리 측은 당초 23일과 24일, 1박 2일보다 긴 3박 4일을 원하고 있어 일본 측의 수용 여부가 주목됩니다. 시찰단 구성도 쟁점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짧은 시간 안에 대표성 있는 민간 전문가를 어떻게 추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해 원안이 등 정부 전문가 외에 민간 전문가 참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찰단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명분을 주기 위한 들러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일 양국은 이번 주 시찰단 활동 범위와 일정 등에 관한 국정급 협의를 시작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이 청와대가 국민에 개방된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개방을 두고 긍정과 부정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기도 했었는데요. 1년간 300만 명 넘게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시민들의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청와대의 문이 열리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지 1년. 과거 길게 줄 선 모습과 달리 여유롭게 입장하는 관람객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 1년간 다녀간 관람객만 342만 명. 경복궁을 제외한 4대 궁궐 연간 관람객 수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되게 뉴스에서 보던 곳이라 너무 신기하고 멋있어요, 여기. 나는 여기 세 번째 오는데 이 주위 환경 나무들이라든가 이런 게 잘해놓고 근데 참 이 대통령이 이걸 또 이용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청와대 문은 활짝 열렸지만 행사를 이유로 건물 내부 구경이 종종 제한되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공간이 통제돼서 우리 죄송한 마음으로. 네. 네, 오늘 특히 전시장으로 바꾸겠다던 영빈관의 경우 대통령실의 잦은 행사로 닫혀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좀 골고루 구경 다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들어갈 수 없는 게 너무 그 통제하는 데가 많아서 조금 아쉽고요. 증가 추세인 외국인 관람객들을 위한 외국어 서비스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활용과 보존에 대한 고민은 여전한 가운데 문체부는 개방 2년 차를 맞아 역대 대통령들의 일상을 모은 전시 등 관람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의와 불의의 싸움이죠. 같은 감독, 두 영화에서 두 이순신은 두 배우의 개성처럼 사뭇 다릅니다. 그 차이를 박해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민식 선배가 용맹한 장수, 용장이었다면 저는 지혜로운 지장, 덕이 있는 덕장입니다. 용장은 지장을, 지장은 덕장을 못 이긴다는 연말도 있습니다만 이순신은 이 세 가지 덕목을 두루 갖춘 지도자였죠.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 유방은 대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항우는 명문 귀족 출신의 이른바 금수저였고 유방은 시골 평범한 집안의 흙수저였습니다. 항우는 늘 용맹과 지략을 뽐냈습니다. 반면 유방은 부하 한심보다 용맹하지 못하고 장량보다 지략이 못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렇듯 항우는 일을 벌인 뒤에 부하들에게 어떠한가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유방은 결정을 내리기 앞서 어찌하면 좋겠는가라고 물었죠. 이 두 글자가 순서만 다를 뿐인데 두 영웅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취임 1년을 맞기까지 용기 있는 결정을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손대기를 꺼렸던 연금과 노동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미동맹 재건과 한일관계 복원에 나서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탈원전 폐기 역시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죠. 하지만 지난 1년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덕장도 복이 많은 복장은 못 이긴다는 얘기처럼 말입니다. 취임하자마자 글로벌 경제 위기의 삼각 파도가 밀려들었고 미중 갈등 속에 북핵 위협이 나날이 가중됐습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속에 정부 여당 법안은 번번이 발목을 잡혔습니다. 안으로는 인사 편중, 설익은 정책 엇박자, 여당 내부 총질 갈등과 전당대회 개입이 겹쳐 지지율이 30%대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지만 국정 추진력은 대개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덕장보다 통장이라는 말도 있듯 소통은 이 시대 가장 소중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취임 1년의 소회도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TV로 생중계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취임 1년이 됐다는 건 책임을 전 정부로 돌릴 때가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1년을 지켜봤으니 앞으로 국민들은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모두 냉정하게 평가할 겁니다. 야당이 변할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꿀 용기도 필요합니다. 손자병법에 자기를 낮춰 부족한 듯 보이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라고 했습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한 발 뒤로 물러나라는 가르침도 올라있죠. 말하기 앞서 귀부터 기울이는 경청의 리더십도 절실합니다. 용장의 모습만 가지고는 이 험한 난세를 뚫어내지 못할 거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5월 10일 앵커의 시선은 어떤 대통령이 되시겠습니까? 였습니다.
낮엔 덥단 말이 절로 나오다가도 해가 지고 나면 공기가 빠르게 식어버립니다. 일교차 큰 날씨는 내일도 이어지겠는데요. 낮 동안 서울이 26도, 광주는 27도까지 올라서 아침과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고요. 내일도 맑은 날씨 속 강한 자외선과 오존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밤부터 아침 사이 강원과 경북 산지로는 짙은 안개에 유의해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충청과 전북 등 일부 서쪽 지역은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실 텐데요. 전주와 대전, 청주가 27도로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출근길 대전과 대구는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는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고 밤에 제주로는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5월 10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